따라 예수 승부, 따라 예수 승부. 버리고 사다리 뚜안, 버리고 사다리 루코도 무지자 뚜안 하리니아다 무지자 하리니아다 뚜안 예수 날래. 우리 어머니께서 눈으로 물어봐요. 엄빠폴로티가 양 포르타마 라헤르 왁뚜에뚜 우물 물어봐 양 포르타마 아나 양 포르타마 두아 브라티 왁뚜에뚜 우물 두아 불루아 그럼 엄빠폴로티가 이니 카판 라헤르냐 두아 불루 두아 브라티 한필 두아 불루 땅 라헤르 뚜루 수제탄 나다 브라질이야. 우리 아주머니가 시아파나 마냐 아폴로니아 이브 아폴로니아가 우리 14 원주교회 사모님 교회 집사님인데 아이를 12를 낳는 사명을 가졌대요. 남편이 12명을 낳아 그래가지고 지금 10명은 낳는데 한 명은 죽고 지금 한 명은 자카르타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약방열. Saya anak kedua, nama saya Martin Legina. 둘째 마르틴. Saya anak ketiga, umur 16 tahun, lahir 2008. Nama saya Sinta Trisanti. Sinta, umur 16. Nomor 3. Ini. Saya anak keempat, nama saya Cornelia Legina. Netce, nomor 4, Netce Legina. Ini. Permalukan. Oke, ini kata cebu ya. Nama kap. Kabri. Ini nomor 3. Terus. Nomor 7. Nomor 7 ya? Ini? Tanya nomor? Nomor 8. Oke, umur 5 tahun. Ini bukan. Yalah, ini. Yesus sembuh. Darah Yesus sembuh. Berkuasa dari Tuhan. Berkuasa dari lukudut. Mujizat Tuhan. Hari ini ada Tuhan Yesus. Hatiku percaya. Selalu kau Hatiku percaya, hatiku percaya, hatiku percaya, selalu ku percaya. Ayo. 네, 저는 지금 부처동 것처럼 아이들하고 다 기도를 마쳤고요. 여기 8명의 아이들이 다 모여서 정말 우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저도 정말 주님께 우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권 마치고 나니까 내가 지금 고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내일도 시간이 나면 내일도 와서 다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 들어가기 전에 이 집사님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주시는데 반드시 기적이 날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8명이 여기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이런 땅바닥에서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 3명, 10명씩 침대에서 자고 있고 바닥에 다 땅바닥이에요. 땅바닥. 바닥에 다 땅바닥이 있고 여기 침대에서 여기 이제 애들이 이렇게 5명이부터 잔다고 합니다. 아, 남편은 그럼 어디 있나? 남편 여기가 부엌이네요. 여기 부엌인데 남편은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남편은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우리 사모님이 예배하기를 남편은 제딱이래요. 제딱 남편을 와서 애만 상대내 놓고 도망간다고 사모님 제딱 여튼간 그런데 제가 일단 기도 마쳐서 돈은 없지만 아이들 데리고 또 열심히 다 아이들이 기도해줘서 닭튀김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들 데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분 고쳐줄 줄 믿습니다. 네, 기도를 마치고 지금 우리 함께 기도했던 9명의 가족을 데리고 엄마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줬잖아요. 그래서 아무의 아이들을 데리고 생전 처음 먹어보는 닭튀김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지금 한 가족이에요. 오늘 옆집 친구도 왔네. 한 가족이 이렇게 와서 한 가족 데리고 저희 직원들하고 왔는데 20명 지금 한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꽉 차네요. 하여튼간 아이들이 오늘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엄마의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했으니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동지 여러분 방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오전 8시에 여기 알로섬 종교국장님하고 2시간 정도 또 교제를 나눴고요. 이어서 열방을 향한 땅끝 기도원에 가서 땅밟기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교회 집사님, 우리 마리아 집사님의 집을 들러라는 마음을 주셔서 또그 집에 들려서 아우 세상에 애가 아홉인데 지금 한 명은 자카르타에 있고 8명 보셨죠? 바글바글합니다. 그 1년에 한 명씩 1년 만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바글바글해요. 결혼하고 20년 동안 애만 낳았다는 거예요. 10개월은 임신하고 그다음 또애 낳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어린애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보니까 갑상선이라 그래요. 근데 3년 전에 볼 때만 해도 굉장히 작았었는데 남편이고 뭐 수술도 못 받게 하고 뭐 돈도 안 주고 하니까 남편은 학교 선생님인데 노름에 빠져서 한 번도 월급을 갖다 준 적이 없답니다. 20년 사는 동안. 그리고 이제 나가서 술 처먹고 노름하다가 돈 없으면 집에 와서 이제 애 생산시켜놓고 또 나가고. 그렇게 계속 20년을. 그러니까 그 집이 다 땅바닥이더라고요. 뭐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 데려와서 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이들 또 뭐 모처럼이 아니라 처음일 것 같아요. 우리 또 닭튀김집에 가서 정말 9명의 아이들 다, 이웃집 아이까지 와서 다 먹였는데 12명의 아이들 데리고. 일단은 오늘께 하나님께서 주신 망고 대신 사명 거기까지 마쳤고요. 32호 원주민교 건축비는 여전히 안 채워졌습니다. 자카르타로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도 없습니다. 원치 않든 저는 여기서 계속 기도를 일단 해야 돼요. 원합니다. 건축비가 채워지길 원하니까요. 내일 아침 8시에 있을 제19호 원주민교회 주일 예배 설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32호 원주민교회가 건축이 주님의 뜻이라면 정말 반드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저는 무조건 내일까지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내일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자카르타 갈수 있는 비행기 빚값, 비행기 표값, 지금 티켓값 많이 올라서 한 사람당 40만 원씩 하는데 80만 원을 보내주시기를 면될것 같아요. 그러면 건축비가 아닌 80만 원을 보내주시면 이번은 하나님께서 이 35 원주민교회 채우는 걸 원치 않는다. 무슨 뜻인지 저도 알수 없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말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고 그 현지 정거리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직까지 안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내일까지는 제가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32호 원주민께 건축비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내일까지 기도할 겁니다. 반드시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자카르타 갈수 있는 비행기 티켓과 80만 원을 채워주시기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이라도 32호 원주민께 건축비 천원만에 채워지면 저는 내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은 천문제 문을 닫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건축에 들어갈 것입니다. 믿음의 지원 축하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곳에 있는 것 전부 신하니 어제와 영원토록 동나시나니 우리 마리아 아줌마 9명의 자녀를 준 아줌마에게 아이들에게 손잡고 기도하는 것 보셨죠? 아이들 고다리 같은 손을 잡고 그 손을 얹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의 기도를 가장 잘 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먼저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그 기도를 마쳤을 때 내가 고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아이들께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줄 것을 믿고 또 32호 원주님께 건축비도 채워줄 것을 믿으면 내일 19호 원주님께 주일 예배 말씀 잘하면서 성령의 도가니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 알로섬에서 방만 선교사가 오늘의 사역을 마치며 여러분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평안한 토요일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